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년 여성분들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두부랑 닭가슴살에 비해서도 214%나 이 대마시에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쇠고기보다도 많이 들어가 있어 이제는 식물성 단백질로 건강 제대로 챙겨 보시면 되는데 네. 단백질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뜨는 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밥심이라고 하지만 막상 탄수화물은 좀 줄이시면서 기왕이면 한 끼를 드셔도 단백질을 좀 채워 드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요. 몸에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드셔야 되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단백질 채워주는 거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두부, 닭가슴살, 쇠고기 먹이기 힘드시면 햇부시드 하세요. 네. 그리고 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 아시죠? 진짜 뭐 남자들 일부러 굴 챙겨 드시고 장어 챙겨 드시고 전복 챙겨 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힘에 좋다라고 알고만 있는 게 뿐만이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네. 아르기닌까지도 뭐 굴에, 장어에 비해서도 400%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아르기닌 일일이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대마시로 간편하게 건강 챙겨 보세요. 매일 장어 드실 수 있어요. 매일 굴 드세요. 매일 전복 드세요.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르기닌까지 들어있으니까 요즘 축축 처지고 날도 추우니까 더 힘들다. 내가 나이 한 살 또 더 먹는 느낌. 이제 한 달밖에 채 안 남았는데 그 느낌이 드신다면 요것도 한번 채워보시고. 자, 또 하나. 추운 겨울이 되면 여러분 혈관 건강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네. 중년 이후에 이제 우리들도 다가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 6, 9을 미리미리 챙겨라.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기에 이거 꼭 먹여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보시면 함량이 엄청납니다. 겨울철에는 오메가3, 6, 9, 불포화지방산 많이 먹어라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등푸른 생선에 많다더라. 그런데 고등어 매일매일 구워 드실 수 없죠. 대마시를 드세요. 1000% 이상이 네. 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는 햄프시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보기 많이 봤는데 저거 먹기 불편한 거 아니야? 저거 조리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입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하는 쇼호스트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 방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저도 고객의 한 사람으로 처음에 경험을 했는데요. 보세요, 고객님. 지금 이 한 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요거 이제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여러분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드실 거고 요거를 손으로 싹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그 우리 잣 있잖아요. 잣을 부드럽게 갈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드셔보셨을 때 이게 굉장히 고소한 느낌이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선 맛을 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곡물이라고 하면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지 않고 씻지도 마세요. 불리지도 마세요. 그냥 바로 드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고요. 네. 대마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먹어도 돼? 껍질 벗겨서 저희는 안전하게 그 씨앗의 영양만 담아드렸으니까 네. 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씹으실 수 있는 식감까지도 마음에 드시고 맛있는 네. 것까지도 책임져드리는 게 대마시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게요. 고소한 잣을 씹는 것 같은 그 느낌 너무너무 좋고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네.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요걸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 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 가족의 이렇게 다양한 식품 활용해서 드시려고 하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관리됐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럼요. 100% 캐나다산이죠.